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문헌에 있는데요. 주방문, 살림경제, 교권요람조직방, 부인필지, 교합총서 등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방문, 처자미상 17세기 말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조리법입니다. 찹쌀 한 대로 밥을 지어 식힌다. 누룩 한 점을 섞어 빚는다. 술을 강하고 독하게 하려면 밥을 지어 빚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엽주 살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찹쌀을 깨끗이 씻고 하룻밤 불려서 익힌 것과 끓인 물두병 각각 다른 것에 담아 식힌 뒤 혼합한다 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절대 생수를 금한다. 날이 더우면 맛이 쉬어질까 염려되니 반드시 서리가 내리기 전 연잎이 시들기 전에 빚는다. 향과 맛이 특이하고 봄과 여름을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술독을 깨끗 기울여 술을 따른 뒤에 좋은 술을 다시 부으면 향과 맛이 여전히 그대로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릇과 술독이 필요하고요. 연엽주 교권요람 조직방 저자미상 1795년 이후 원문입니다. 네, 번역문이고요. 네, 조리법입니다. 이렇게 1번부터 또 4번까지 나와 있고 술이 향기롭고 다음에 봄, 여름까지 두어도 변하지 않는다. 술을 다 먹은 뒤 항아리에 다른 술을 부어도 향기가 여전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독과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부인필지 빙어가 이시 19에서 20세기 초 원문입니다. 고문으로 되어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백미 한 마리를 씻어서 여기서 향이 좋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또 팁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독이 필요하고요. 교합총서 빙어 가게시 1800년대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되어 있고 이때 물을 들이지 않아야 향기가 좋고 오래 두어도 상하지 않는다. 술이 만들어지면 상층 물을 떠내고 다른 좋은 술을 부어도 향기가 변하지 않고 처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이 필요합니다.